김종구입니다. 김재범입니다. 백형훈입니다. 이용규입니다. 김여라입니다. 김지희입니다. 양승민입니다. 장민수라고 합니다. 안창용입니다. 아, 팬레터죠. 이태준.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 인생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. 아무래도 팬레터의 히카루가 아닌가. 김혜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작품이 됐으면 합니다. 패스. 네, 동성아트 센터에서 했을 때 봤어요. 네, 그럼요. 네, 봤고 쇼케이스 때 제가 이윤 역할을 했었죠. 아니요, 단 한 번도 공연 본 적은 없어요. 네, 계속 원케어가지고. 티켓이 없어서 못 봤어요. 연기적으로는 황정민 선배님 연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배우들이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. 동료 배우들? 함께하는 동료들이나 관객분들이 아닐까 싶어요. 부모님? 가족. 모든 감정의 사랑이 기반이잖아요. 그래서 와이프요. 저는 저에게 영감을 받습니다. 아, 그럼요. 편지 받는 걸 너무 좋아하죠. 좋아합니다. 그럼요. 엄청 좋아하죠. 좋아하죠. 좋아요. 네, 받는 거 좋아해요. 그럼요. 좋아합니다. 너무 좋아합니다. 아, 그럼요. 편지 쓰는 거 좋아하죠. 네, 쓰는 것도 좋아해요. 안 좋아합니다. 쓰는 걸 써본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글씨를 제가 잘 못 써서. 아니요. 언제 썼지? 없는 것 같아요. 아니요,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안 써본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뮤지컬 니진스키라는 작품을 마무리 지었는데 그 공연을 끝마치면서 제 자신에게, 관객 여러분들에게, 동료들에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. 제가 최근에 유럽여행 한 달 갔었는데 우표랑 엽서를 사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보냈어요. 저번 달에 저희 어머니 생신이셔가지고 현금과 함께 제 자신한테 남길 것 같아요. 나한테? 가족? 가족들이요. 일단 제 부모님한테. 가족한테.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습니다. 특정 인물이 아닌 그냥 저를 아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편지가 모든 일은 나로부터 비롯되었다. 내가 눈 떴을 때 때는 바야흐로 봄이었다. 보낸다. 주소는 먼 곳으로 아무데나 병원 주소를 적어. 아무것도 할 게 없는 답답한 시대. 넘버 세븐 럭키 세븐 뮤지. 밸런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김혜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소년만이 가질 수 있는 건장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막내를 담당하고 싶다. 저는 약간 깐족됨 뭐 이런 거. 까칠함을 담당하고 있다. 큰형을 담당하고 있죠. 열심히를 담당하겠습니다. 성실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다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꿈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많은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걸 잃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해지는 마음을 갖고 싶은 분들에게 모두에게 온 국민 지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냥 공연을 좋아하는 모든 분들한테 예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당신 함께해서 영광이고 보다 좋은 작품으로 보다 감동 있고 울림 있는 작품으로 여러분들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공연에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. 정말 열심히 참여해서 내년 초까지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나오는 배우들이 하는 작품에 주인공으로서 무대 서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. 잘 헤매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이제 사면인데 더 성장해서 제 스스로의 싸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워낙에 동료 배우들이 다 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작업이 즐거울 것 같아요. 팬레터라는 작품이 좀 되게 특별한 작품인데 관객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셨고 같이 하는 배우들하고 스태프들하고 오래오래 볼 수 있는 작품이고 특별하고 오랜만에 하는 작품이니만큼 아주 관객분들에게 더 따뜻하고 더 뜨겁게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너무 좋고요. 행복한 작업이 될 것 같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좋은 배우들과 좋은 스태프들과 훌륭한 공연을 하게 돼서 굉장히 행복합니다.